뭐 하려고요? 이건 아닙니다. 이대로 있어. 이러지 말죠. 구천성? 자자. 장만월 씨. 잠을 자야 꿈을 꾸지. 네가 진짜로 꿈속에서 나를 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주서들은 얘기로 날 기망하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. 구찬성, 자라. 이러고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. 그리고 억지로 잔다고 해도 꿈을 매번 꾸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, 그럼 꿈을 꿀 때까지 계속 네 옆에서 자. 당신이랑 자고 싶지 않습니다. 곱게 재울 때 얌전히 자. 좋아요. 자죠. 옆에서 같이 자든 구경을 하든 마음대로 해요. 헛소리를 짓거린 거면 죽여버릴 거야. 헛소리길 바라는 거겠죠. 내가 당신을 보는 게 싫으니까. 그렇게 싫다는데 꿈에서 뭘 봐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.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요. 관도, 너랑 앉아. 오늘도 특별 서비스 신청이 많았죠? 인간 손님 온다고 다 들떠가지고 어떻게 된 게 우리 손님 챙기는 게 사장인 나밖에 없어? 아유, 꿈을 12번도 더 꾸다 깬 것 같네. 아이고, 피곤해. 그럼 잠깨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진짜 꽃이라서 향기도 있습니다. 정원에 널리고 널린 게 꽃이야. 에이, 거긴 살아있는 꽃은 없잖아요. 아, 하나 있다. 장만월 꽃. 당신 나무에 꽃 피웠잖아요. 예쁘게. 왜 이래 민망하게. 뭐 유세 떠는 거야? 생색낼만 하잖아요. 내가 안아주자마자 꽃이 피었는데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샴페인만 사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안아줄 걸 그랬습니다. 뭐 하자는 거야? 누가 안아달래? 미쳤나 봐, 진짜. 전화기 달라는 건데요? 자, 안아줄게요. 하, 아, 참, 다 됐어! 이 잘난 척 뻔뻔한 욕심쟁이 하바드 사... 아이고, 예쁘네. 책상 위에 신청서 몇 장도 올려놨습니다. 좀 쉬다가 목놓한 거 가시면 다시 일하세요.